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여기요? 어우, 그 전면 좀 봐줄까요? 어, 스피드다요. 환엽해보니 군생 왕대품 8만 원. 아유, 세상에. 얘는요, 아유, 저 비행기 타고 온 아이, 비행기 티켓팅 한 아이. 자, 이렇게 생긴 애예요. 어, 이렇게 뿌리 없이, 맞아요. 종자. 초대형 종자로 들어온 아이이고, 제가 봤을 때, 아우, 진짜, 완전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에 담을 때 약간 덜 굳었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얘요? 딱딱을 해요. 어우, 가격이요? 자, 8만 원. 저희 여기 한 번만 볼까요? 어딘지? 스피드 다육이요? 어머, 좀내 눈앞에 전부 선인장이에요. 아유, 세상에, 온천지 선인장. 예, 스피드 다육은, 예, 지하철 3호선 타고 역촌역에서 내리면, 예, 서운흥 방향으로, 버스 정류장 두 정거장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유, 오래됐다는데요. 아유, 내가 일산을 그렇게 다녀도 서운흥을 처음 와봐요. 그럼, 안 가면 그럴 수 있어요. 자, 환엽해보니 군생 왕대품이고 가격은 8만 원이요. 제가 봤었을 때는, 괜찮아요. 상태도 괜찮고요. 그리고 퀄리티도 괜찮고요. 자, 어우 세상에. 어마무시한 애들이네. 그쵸? 요즘에 뭐, 아니, 내가 말했잖아요. 그냥 밭에서 금방 나온 애기도 이 가격에 어려워요. 자, 사이즈 가져. 20cm 차로 약간 부족했어요? 그렇진 않네. 예, 자는 못 속이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아유, 세상에. 예전 같으면, 이런 종자, 예전이 아니고 한 달, 두달전 같으면, 이런 종자는 제가 20만 원 이상씩의 영상을 담았고, 그리고 한달 전에만 해도 제가 14만 원에 담았던 영상이 있어요. 14만 원? 14만 원? 아유,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유, 그때 얘기를 왜 하냐고. 어제도 달라. 맞아요, 맞아요. 어제도 다른 시세, 그제도 다른 시세, 오늘 또 다른 시세.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환엽해보니 군생.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는 수입 들어온 종자예요. 자,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제가, 어우, 손톱 다칠까봐. 한 손으로, 예,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온, 그리고 아쉽죠? 아우, 세상에, 쟤네들 왜또 난리 났어? 아유, 어차피 실뿌리가 날 때, 얘 아래의 입장으로 그 물을 먹고 실뿌리를 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도 아래 입장은 좁게 어떻게 해요? 아유, 세상에. 아쉽지만, 아래 입장으로는, 하엽이 질 때까지.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래요. 가격대가 몸값이 거하죠? 몸값이 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조금, 몸값이 거하면 조금, 어떻게 해요? 나는, 얼굴 하나짜리 달라? 두 개짜리 달라? 어우, 세 개짜리. 그런데, 군생은, 혹시 가다가, 왜냐면, 군생은, 내가 한 번만 볼게요. 완전히, 목질화가 된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러질 수 있더라고, 입장이. 아이, 목대가.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군생짜리 시켰는데, 똑 부러졌다. 아유, 물어내요? 어떻게 물어내? 자. 그거는 감수하시라는 뜻이고, 혹여, 저기, 목대가 똑 부러졌다 그러면, 아유, 보너스네. 아유, 하나 덤이네. 그렇게 하고, 다육생활 하게요. 자, 자, 괜찮았어요? 이게 끝이에요. 자, 환엽해보니, 군생, 왕대품 8만 원. 종자로, 저기, 아유, 여기 모주라고 왜안 썼대? 모주. 완전 모주예요, 완전 모주. 자, 완전 모주예요. 어유, 괜찮았어요? 어유, 세상에. 완전 모주. 어유, 완전 모주. 괜찮았어요? 자, 완전 모주. 끝내줘요. 이봐, 봐봐, 부러질 수 있다니까. 자구는. 그러면 어때요? 아유,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자구 하나 보내줬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아주 이런 자구 아니고는, 이렇게. 이런 자구 아니고는 배송 갈때 대부분, 예, 부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더 가요? 수량이 없기 때문에 하나씩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환엽해보니 군생 왕대품 8만 원. 스피드 다육은 지하철 3호선 타고 역촌역에서 내리면 서운흥 방향으로 버스 두 정거장 정도. 오시면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추운 날은 버스 타고, 아이, 그렇지 않은 날은 살살 걸어올 만한 거리이고, 제가 여기 차로 지나다니다 보니까 맛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식사 함께 하시고, 걸어서 구경 함께 한번 하시고, 그리고 서운흥에 절 한번 하시고, 기도 한번 하시고, 그만한 산책거리가 아주, 아, 나 서울인데 이렇게 촌 서울이 처음 봤어. 아유, 나 혼나겠다, 그러면. 왜냐면 하우스촌은 대부분의 시골을 연상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지. 역촌동 사람들 화내지 마. 그냥 너무 저기 좋다는 뜻이에요. 서울인데 나는 서울은 전부 강남처럼 빌딩만 있는 줄 알았더만. 막 서울인데 어떻게 막 이렇게 하우스촌이 있나 이렇게 좋은 표현입니다. 아유 또 어떤 분들은 자꾸 막 그런 분도 없어. 다남 무조건 좋아. 아유 다남 무조건 좋아. 그쵸? 다남이 다 좋아. 다남은 자 환영해보니 왜냐면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얼굴을 얼른 캡처하셔서 이 얼굴 달라 저 얼굴 달라 하시라는 거예요. 단가가 있는데 그냥 보내주는 대로 받으면 안 되지. 단가가 8만 원인데 그죠? 8만 원 치고는 훌륭합니다. 왜냐면 제가 꿀이 났던 거한달 전에 얘이 정도 급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 14만 원의 영상에 담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종자로 이 정도 환엽이잖아요. 완전 환엽 애부님. 나는 왜 모주를 안 썼어? 모주로 쓸수 있을 만큼의 최고의 퀄리티를 스피드 다육에서 8만 원대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자자자자자. 왜냐면 제가 충분히 얘네들을 보고 결정을 하시라고 한 아이씩 영상을 담으니까 뭔 얘기하겠어. 그쵸? 옛날 얘기 할 수도 없고, 노래를 자장가 할 수도 없고. 자장가 부르면 구독자님 다 잠자서 한, 야, 는 진짜 환엽에 핸드폰만 하네. 입장이 핸드폰만 해. 어우, 세상에. 야, 는 진짜 좋네. 어우, 세상에.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종자가 어떻게 들어왔대. 이런 얘기는 아쉽잖아요. 그런데 할수 없어요. 조금 미안한데 어떡해요? 하엽이 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얘는 괜찮았어요? 다 그래. 다. 자, 한 번만 들어봐요. 아유, 입장이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는 제가 다 들어 보입니다. 아쉬워요? 에휴, 하엽 눈 6개월 감으면 하엽으로 다칩니다. 자, 여기는 예, 환엽 에보니 모주, 모주, 환엽 에보니 군생 모주 왕대품을 소개했고 구경했고. 스피드 다육에서 영상을 구경했습니다. 여기는 지하철 3호선 타고 서운흥 방향으로 오면 스피드 다육에서 구경했지요.